네, 당연하십니다. 오늘 전기자전거 부품 설명 좀 해드릴게요. 한 번씩 돌아오는 설명. 36볼트에 350와트, 500와트로 되어 있는 전륜입니다. 24볼트보다 더 하겠죠. 세겠죠. 자, 여기 보면 전기자전거 부품 메인 공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배너에 36볼트 전륜이 있어요. 350와트, 500와트. 맥락은 다 똑같고 계기판만 다를 뿐입니다. 계기판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기판 가격만 다를 뿐이고 36볼트 500와트 뭐다 똑같습니다. 350와트 다 똑같습니다. 350와트 기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350와트 기본 하나 볼게요. 자, 일단 350와트 기본입니다. 350와트 기본 보면 LCD 5에다가 구성을 하나 보죠. 구성 리터 이렇게 돼 있고 LCD 이게 그냥 모다는 일반은 그냥 모다입니다.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고장 잘안 납니다. 그렇게 돼서 모다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써보니까 비메이크 모다든 일반 모다든 하여튼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긴 오래 가고 그거는 고장 나는 건 복불복이고 그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 랩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보통 비슷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다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거는 마감하는 테이프인데 필요가 없고 이건 파츠 8핀짜리 뭐 24핀짜리도 있지만 8핀짜리가 그냥 평타 이렇게 자석 있잖아요. 많이 박힌 게 좋은데 그것도 뭐 컨트롤러가 받아먹어야 동작이 되는 거고. 자, 요거 LCD5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보통 자전거 쪽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LCD5라고 방수 타입도 있고 일반 커넥터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속도 조절 레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얘는 컨트롤러 담는 그거. 얘 보니까 이 뒷바퀴에 이 스프로킷을 달아줄 거예요. 스프로킷을 이걸 본인이 자전거방 가서 내거 빼서 달아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스프로킷 빼는 공구를 사서 달면 돼요. 뒷바퀴고, 그죠? 뒷바퀴 우리 지금 후륜하고 있으니까. 뒷바퀴인데, 뒷바퀴 여기 보면 약간 축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축이 튀어나와 있는 거는 여기 자전거 플라이 휠이라거나 기어를 달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가 휠 림대가 부착돼서 옵니다. 요거는 확대해서 요 부분만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휠 림대가 옵니다. 뭐 20인치부터 시작해갖고 24인치, 26인치, 27인치, 28인치 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바퀴를 폭을 재가지고 몇 인치인지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거 SM으로 돼서 이렇게 돼서 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박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방수적으로 동그랗게 옹알진 게또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관리하기 더 편해졌다 어떻게 보면. 또 요렇게 보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오는데 컨트롤러가 KT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오고 배터리는 총알단자 커넥터로 되어 있고 여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모다선은 9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모다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츠선, 여기가 브레이크선, 그죠? 여기가 계기판 연결선, 여기가 여기가 파츠선이고요. 여기가 브레이크 가속기선입니다. 가속기선 파란색, 빨간색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커넥터들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빼고 놓고 잘라먹기 좋거든. 근데 얘는 방수적이 되게 편하긴 편하지만 똑같은 부품이 따박따박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컨트롤러를 KT 컨트롤러인데 KT 컨트롤러하고 LCD 뭐 5가 달려있든 6이 달려있든 7이 달려있든 8이 달려있든 상관없고 이렇게 모다 쪽에 방수권에 꼬랑지로 돼 있으니까 이 꼬랑지로 달라 그러면 이거 변환하는 잭도 있거든요. 총알단자로. 그래서 방수꼬랑지를 달라 그러면 이 방수꼬랑지 달린 컨트롤러 36볼트 맵 48볼트 공용으로 쓸수 있고 7암페어짜리죠. 7암페어짜리고 맥스가 15암페어짜리인데 그렇게 250와트나 350와트 좀 허접한 모다 돌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통 그런 게 박혀 있어요. 그 수리할 때는 얘를 활용해서 쓰면 돼요. 동력이고 이거 일단 1대1 그다음 브레이크 전기 브레이크고 여기 뭐 파츠는 페달에 들어가는 거죠. 부품 아실 거니까. 그다음에 속도 조절 레버 가방 이렇게 준답니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여기다가 물통 배터리 장착하시고 파츠 센서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 브레이크 레버 손잡이 꽂으면 되고 그다음 가속기 손잡이 꽂으면 되고 컨트롤러 여기 세게다가 여기다가 부착시키시고 컨트롤러 나온 배선을 모다랑 연결하면 되고 모다는 그냥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되고 뒷바퀴 빼서 연결하시면 되고 끝입니다. 그럼 전기자전거가 됩니다. 배터리는 뭐 전기자전거 배터리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거 사서 36볼트나 48볼트 배터리 사서 자기 주행 거리 가고 싶은 만큼 용량 늘려서 구입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자기 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타이어는 보통 26인치가 기본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되고 2.10 폭이 그렇게 돼서 가고, 보통 뒷바퀴는 135에서 142, 앞쪽에는 100에서 110 열어야 됩니다. 135는 보통 100인데 35에서 42는 기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폭이 그렇답니다. 135에서 142 약간 넓힐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요 자전거 자기 차에 들어가는 차량 이렇게 떠올리는 거 있죠. 그런 거 뒤에 이제 음시적으로 이렇게 달린 거 있을 거예요. 요새 요거 달아서 뺑뺑 돌리면 여기가 얘가 늘어나요. 그럼 거기다 이제 모터 집어넣으시면, 아니면 손으로 다 당겨 갖고 넣으셔도 볼 뭐 이렇게 좀 늘리 피면 늘 약간 늘 넓혀집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앞바퀴 쪽에는 모터는 100짜리인데 이 지금 뒤 여기는 모다 브라켓가 없죠. 보면 요렇게 이렇게 축에다가 볼트에다가 카바가 이렇게 기어 카바가 들어있으면 기어를 넣을 수 있는 플라이가 들어있으면 뒷바퀴고, 없으면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는 100을 앞바퀴 모다를 넣고 싶으면 10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뜯고 부시고 아 귀찮다 그냥 빨리 그냥 하나 펑크 나면 쉽게 관리하고 그냥 모담 앞쪽에서 굴려주면 된다 그러면 앞바퀴 쓰시는 게 편해. 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도 되고 앞바퀴도 용도 있고 뒷바퀴 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트를 이렇게 걸어서 자전거 이렇게 맞춰 써라 이런 거, 핸들에다가 계기판을 걸어라, 핸들에다 브레이크를 걸어라, 페달을 빼고 요거 파츠 센서를 달고 파츠 센서를 빼서 컨트롤러에 아까 내가 연결하는 선에다 연결하라, 컨트롤러는 여기 케이스를 달아서 기둥에 붙여라, 배터리도 기둥에 이렇게 붙여라, 것들을 그 모다에다가 디스크를 걸고 그 다음에 자전거방 가서 기어를 박아 놓고 모다를 사서 뒷바퀴나 앞바퀴에다가 때려 넣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퀀텀 LCDO는 뭐냐, 5번 액기나 5번 계기판이나 5번 계기판 요겁니다. 1번부터 뭐 9번까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5번이 평타를 칩니다.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번은 끝났고 LCD 5번 이제 보이죠, 끝났죠. 얘도 똑같습니다. 350W 350W 전압이 높고 와트가 높으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얘는 LCD 몇 짜리로 보냐면, 우리 계기판 봅시다. 똑같고요. 얘는 LCD3입니다. LCD3으로 되어 있습니다. LCD3으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레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LCD4.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가. 내가 봤을 때. 크지. LCD4 이 버튼 눌러서 뭐, 파츠감도 조절하고 전원 버튼 누르겠죠. 그럼 배터리 잔량이나 속도나 주행거리 ODD가 나올 거고, 얘도 전후방 모다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전륜구동이죠. 앞쪽에다 박는 모다입니다. 36V 350W가 대부분 많이 박혀 있고요. 24V 250W 최고 밑에 24V 500W 뭐 36V 350W 36V 500W가 시중에 대부분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거보다 약간 조율해서 조금 더 쓰레기급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고요. 그렇게 바뀌게도 빼서 자기가 이걸로 바꿔서 내가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수리하면 돼요. 얘도 사이즈가 20인치 자전거 보면 우리 인치 뭐 몇 인치, 내 타이어는 몇 인치 몇 인치 그러잖아요. 타이어 교체할 때 옆에 측면에 적혀있어요. 타이어 내 바퀴가 몇 인치인지 그거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끝이에요. 그냥 똑같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고, 얘가 KT-LCD6 인데 약간 요렇게 KT-LCD6으로 생겼죠. 요렇게 요 디자인 많이 보셨죠. 똑같습니다. 모델은 다 똑같고 컨트롤러 똑같고 브레이크 똑같고 파츠 똑같아요. 그냥 계기판만 바뀐 거예요. 얘도 보면 요 동그랗게 이 모다선이네요. 모다선에만 5선 방수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서 그냥 꼽아 놓고 교체해갖고 수리해줘도 되고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수리가 뭐 중국산 자전거가 왔다 아니면 단종돼서 부품이 없다 그러면 얘를 때려 넣어서 살려주면 돼요. 컨트롤러 스로틀만 계기판이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같은 계열 가지고 가서 좀 살려보고 안 되면 모터까지 달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36V에 350W. 여기 보면 36V에 350W 요 라인에 있습니다. 요 라인에 두 번째 배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를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전륜, 후륜 부품에 대해서 설명했다. 후륜은 135에서 145, 전륜은 110 정도 폭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모다 폭이 휠 포함이고요. 타이어는 미포함이니까 타이어하고 기어는 자기 자전거 거 빼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전기 자전거가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